오케이. 그래서 가봅시다. 이거 어떤 말하기? 이유? 이게 어떻게 이유 이런가요? 들어볼까요? 어? 어. 채빈아, 선생님이 플래시카드 사용하는 방법, 아니, 전에 얘기했는데, 어? 어? 플래시카드 열어봐. 뭐지, 처음부터 맥히면 뭐 하자는 거니? 어? 공부했지? 공부했으면. 자, 읽고 뜻 말해봐. 위에서부터, 매니. 나는. 어? 돌프는 아닌 것 같아. 네. 살다. 그러면 성공한 거 뒤집어. 아니, 아니, 이렇게 놔두라고. 너? 예. 성공하고. 너? 오션 오션. 큰바다 금바다. 오션 성 불편하고 바뀌었어. 다음번에 맞출 수 있게 됐어? 다음번에 맞출 수 있게 공부하고 다음 넘어가. 됐어? 그럼 따라 읽어봐. 영어로 하는 거안 따라 읽잖아. 뭐라고? 주즈라고 그래? 선생님은 귀에는 주즈라고 안 들리는데. 응? 선생님이 나한테 계속 얘기하면 제발 따라 읽으라고 얘기해서 하고 있어. 그럼? 이거 됐어. 봐봐, 또 듣고 있잖아. 안 따라하잖아. 어? eat, 먹다, 이렇게 해봐. eat, 먹다 해보라고. 듣고 있지 말고. 그렇게 하라고, 공부를 할 때. 어? 또 그렇게 하나 보자. 그리고 fish. 그 정도 생각 안 나면 별표 해야 될 거야. 그 보고 해야 되는 거야.
tooth. 오버가 들어있는데 teeth가 되겠냐? tooth가 되겠냐? tooth. Squeak. Squeak. 네가 말한 게 틀렸잖아. 그럼 다음번에 정확하게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얘가 왜 스퀴크일까를 생각해봐. 글씨가 근데 왜 이렇게 작아? 설정을 그렇게 해놨나? 응. Have you seen? 네, 이거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뭐 자 별표 없앨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 없어졌으면 다시 한 번 더 해. 그 별표가 생기면 또 그 별표 없애고 어? 해봐 지금.